가격은 97,000원이고요. 비중 5%입니다. 자, 97,000원이면 좀 위쪽 요 가격이신데 지금 현재 가격하고 매수가하고의 차이가 많진 않아요.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시다고요? 아무래도 모아가실 거라면 그런 관점에서라면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. LG전자는 만약에 모아가는 전략이라면 9만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. 지금 94,000원인데 9만원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92,000원에서 9만원입니다. 이렇게 밴드를 정해놓고 9만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 생각하신다면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. 추가 매수 비중은 지금 매수한 비중만큼 5% 정도는 가능하고요. 자, 그리고 만약에 이거 뭐 나는 손실만 없이 그냥 빠르게 나오고 싶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거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추가 매수 한 다음에 난 끌고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만약 그렇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거고요. 자, LG전자는 최근 낙폭 나왔잖아요. 이건 시장 영향이 좀 컸어요. 그래서 위쪽으로는 일단 10만 5천원짜리 잡아드릴 테니까 이쪽 오면 아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겠죠. 10만 5천원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.